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개혁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중도한 진입을 가을을 찾아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반부족,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토요일 조선 개혁 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 개혁 방송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2시간을 거쳐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북조선 뉴스와 함께 오늘의 날씨를 전합니다. 이어서 서재평의 주간 칼럼 46회가 방송되며, 세계 인민의 목소리 12회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을 거부하는 세계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248km 18회 강원도 인제군 두 번째 편으로 38선을 바로 지르는 인제군 그리고 38선으로 떠나봅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개혁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대공 방안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책.